다들 오늘 서울 가? 인터뷰도 하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선수 중에 김정현 선수라고 계시는데 그 선수 오늘 만나고 같이 운동 배우고 보니까 이렇게 서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가야지. 아 너무 긴장돼 진짜. 같이 시합 뛰었던 친구도 만나니까 신이랑 도환이도 만나고. 아 마들 알지? 아. 느낌 있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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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네 이제 준비 다 해서 한번 촬영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 긴장되네. 아 김정현 선수님 만나고 운동 배우고 잘해보자. 잘해보자. 대한 보디빌딩 협회 학생부 선수 이민규입니다. 신이가 서울에서 놀기로 했었는데 여기서 촬영을 한다는 걸 말을 아예 안 하고 저를 갑자기 데려오더니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뭔지 하다가 네 하고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긴장돼요? 네? 긴장돼요?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2019년 미스트 코리아 고등부 1위를 한 김도환 선수라고 합니다. 어깨 쪽이랑 이제 목 쪽에 부상이 심해서 재활 치료도 하고 운동을 좀 쉬면서 지냈습니다. 지금 어떻게 그대로 나와있어요? 지금요?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보디빌딩 하는 학생 이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 고등부였던 최진석이라고 합니다. 1학년 때부터 전국체전을 뛰었고요. 2학년 때부터 전국체전 1등, 3학년 1등을 했었습니다. 아빠가 원래 운동을 좋아하셔가지고요. 중학교 3학년 겨울쯤에 아빠가 이제 같이 가보자 했는데 그냥 너무 재밌었어요. 남들에 대한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을 만들면 친구들이 멋있다고 생각해주고 고등학교 2학년 때 7월 달부터 시작했고요. 씨름을 통해서 선수로 활동하던 도중에 부상이 심하게 당해서 재활치료를 하는 목적으로 같이 병행하면서 하다가 고1 올라가면서 씨름하고 보디빌딩 같이 시작했어요. 두 개 같이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하나를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데 보디빌딩으로 선택했고요. 지금 고등학교로 체육고등학교로 전학가서 운동하고 있어요. 그렇게 막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진 않았는데 꾸준히 이대로 계속 몸이 좋아지고 싶어요. 저는 이제 이대로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떠한 게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주니어 국가대표 선수를 뛰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보디빌딩이나 알려주고 싶었어요. 세계적으로 고향이 중국이라서 중국이랑 한국이랑 교류하는 통역하고 파트너 중간에 손잡는 거 하는 꿈입니다. 정말 보고 싶었는데요. 아 너무 많은데 젊은 나이에 이제 그렇게까지 하신 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알고 있습니다. 강경원 선수 제자 엄청 대단하신 분. 네 엄청 대단하신 분. 일단 하체랑 등 부위가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다리, 근질, 그리고 컨디셔닝. 김정현 선수 컨디셔닝이 너무 궁금했고요. 그 등이 너무 예뻐서 김정현 선수 빨리 보고 싶습니다. 쉬면 가고 싶거든. 진짜 일주일 쉬어버리잖아. 하기가 싫어.
비랑 어떻게 어땠나요? 또 이렇게 맞는데 감에 이런 것도 궁금하고. 그래도 1등 두 분이서 1등 2등 다툰 거잖아요. 저는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도환이가. 아, 그래? 그때 보자 하고 그 개최할 때 몸을 봤잖아요. 근데 어떤 성인부가 제 뒤에 앉는 거예요. 이상한 애가 있다고, 너무 좋다고. 그때 이제 도환이랑 이제 약간 그런 구조가 생겼어요. 뭐 최전도 1등 한 선수고 워낙 이제 유명하고 고등부에서는 그 당시에는 다 알아주는 선수니까 사진을 보면 항상 아, 질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느껴져. 같은 친구로서도 아, 존경하게 되고 다이어트 레벨도 항상 이번 체전 때도 아, 다이어트 레벨이 확실히 너무 좋더라고. 나는 그냥 사이즈로 이제 나온 거잖아 솔직히. 너도 그렇겠지만 그렇지. 끝나고 나면 비교를 해볼 거 아니야. 라이벌이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보면, 우리 라이벌이지. 라이벌이지. 근데 수식어가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시합 때는 약간 둘이 좀 맞아 경계를 신경전이 해. 있어. 신경전이 있는데 나도 그래. 시합장 가잖아. 토환이 어디 있나? 나도 그래. 나 친구한테 그래. 토환이 알지. 토환이 좀 찾아주라. 그러면 서로 옷을 벗잖아. 그럼 서로 이제 나는 편하게 얘기하고 막 친구처럼 지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지. 그게 안 되지. 그리고 시합이고 대학교도 있고 이제 같은 3학년이니까 그게 안 됐던 거야. 토환아 왔어 하고 끝났었지. 그냥 인사만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를 하게 됐는데 같이 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솔직히 좀 좋았어. 같이 이렇게 보고 그렇지. 라이벌끼리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라이벌 그 수지가 좀 이상하다니까 하지 마. 그거 뭐라 그래. 같은 이렇게 그렇지. 같은 체급을 뛰었던 체급. 친구. 나는 이번에 엄청 좋은 거 같아.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신이도 원래 우리 같은 이렇게 신음했던 친구도 만나고 원래 같이 이렇게 같은 체급이었던 너랑도 만나고 이렇게 셋이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 그냥 나온 선수 다 아, 다 좋아 보인다 이래가지고 주변 친구한테 봐봐 신아, 내 몸이 어떤지 거기 있는 애들 모두 널 보고 널 좋다고 생각해. 미안한데 어째 학생부에서 이신 선수의 그런 위치가 어느 정도예요? 거의 최상이죠. 넘볼 수 없는? 아, 이제 이번 연도는 그냥 최종 코리아 Y는 그냥 신이가 다 가져가는 거죠. 아니야 그건 너무 많이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넘볼 수 없는? 그치. 진짜 1, 2년만 있으면 진짜 일반 부대를 아니라면. 지금도 일반 부대 뛰어도 손색 없지. 손색 없는. 또 운동 열정이 있으니까요. 팔은 그냥 대고만 있어도 돼. 떨어지지 않게만. 그리고 승모근 위에다 딱 정확하게 올리고 내려가기 전에 팔꿈치를 바닥으로 향하게 살짝 내려주고. 자, 다 해봐. 그렇지. 쭉. 다시 쭉 일어나고. 문제점이 뭐냐면 일어나다가 이렇게 말아. 엉덩이를 이렇게 엉거주춤해.
일어났을 때 엉덩이를 완전히 딱 집어넣어서 몸이 일자가 되게 딱 차렷 자세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완전 풀 동작을 하잖아, 스쿼트를 할 때. 근데 풀로 내려가는 게 좋긴 한데, 풀 동작을 왜 하는 거야? 운동할 때? 사람마다 이게 각이 다르니까 유연성도 다르고. 그치. 그러니까 유연성이 다른데, 풀로 하게 되면 이제 근육 근들의 개입이 많아지잖아. 많은 근육. 뭐 엉덩이도 힙도 쓰이고, 뭐 허벅지도 쓰이고, 이렇게 더 많은 근육들이 참여가 되잖아. 유연성이 되는 사람들은 풀로 앉으면 좋은데, 굳이 안 되는데 그냥 푹 앉으면 하체의 집중도가 떨어져. 허리가 말리면서. 나 같은 경우는. 그래서 90도 이상 안 내려가, 나는. 봐봐. 여기서 딱 여기 뒤꿈쪽으로 딱 받아지는 느낌 나지? 여기. 그럼 그대로 뒤꿈치로 밀어서 일어나주고. 다시. 그래서 최대한 상체는 세운 상태로 그냥 그대로 다리, 양 다리 사이로 그냥 들어간다 생각하면 돼. 이렇게 딱 세운 상태로. 숙여진다거나. 그리고 중심이 이렇게 무릎 앞으로 밀리거나 그러면 안 되고, 다시 다섯 개만 쭉. 하나. 그렇지, 잘하는데. 둘. 업. 셋. 그렇지. 넷. 그렇지. 올라와서도 수축을 강하게 꽉. 그렇지. 내려놓고. 좋은데? 이 친구는 다리가 좋은 것 같은데? 다리가 두꺼운데?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셋. 스탑. 그렇지. 일어나. 이 친구는 다리가 좋은 게 뭐냐면, 이 다리 쪽으로 받는 느낌은 좋아. 여기로. 딱 하체로 중량을 딱 받아서 밀어내는 이 느낌은 잘 아는데, 지금 상체가 조금 숙여지다 보니까, 이 중량이 좀 허리 쪽으로 좀 실리는 느낌? 다시 해봐. 일단 시선이 벌써 정면이나 약간 위에를 보지 않으면, 시선이 떨어지면 벌써 상체가 움츠러들어. 이게 딱 펴져야 되는데, 턱을 그냥 살짝 들어. 내려갈 때. 그렇지. 쭉. 넷. 그렇지. 스탑. 쭉. 올라오고. 넷. 아스. 다시. 쭉. 오케이. 됐어. 내가 볼 때 느낌은 이 친구가 제일 나은 것 같아. 하체 프레스는. 그리고 특히 하체 운동할 때는 이게 신발에 에어 있는 건 안 신는 게 좋아. 중심 이동이 중요한 운동이잖아. 그래서 스쿼트나 아니면은 이 데드리프트 등 운동할 때는 이제 발바닥에 좀 쿠션이 없는 신발로 신고 운동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나는. 자, 뭐 다음 거. 프레스 해볼까요? 레그 프레스. 발 높이는 이게 뒤쪽 햄스트링 쪽이 당겨서 좀 내리는 거야? 아니면 그냥 원래 좀 밑에다 놔? 원래 이렇게 밑으로. 뭐 이게 구조적으로 불편해서 밑에 내리는 건 아니고? 그런 거 없어요. 여기. 매기려고. 많이 매기고. 지금 오늘은 내가 하는 방식을 좀 추천해 주기 위한 자리니까, 그러니까 보폭을 일단 발을 좀 위에다 놔. 그러니까 이 친구처럼 밑에다 놓게 되면 이제 발목이 완전 엄청 유연해진 사람이 아니면 깊이 내릴 수가 없어. 일단 이 레그프레스 자체가 스쿼트보다는 이제 뭐 둥근 쪽이나 이 햄스트링 쪽이 더 많이 개입이 되잖아. 이제 그러려면 좀 깊이 내려주는 게 또 중요한데, 아까 하듯이 하면 이제 진짜 여기만 돼. 4두 쪽만. 내 생각에는 좀 깊게 내려주는 게 좋지 않나. 보폭도 조금만 벌려봐. 아까 스쿼트 하는 거 보니까 유연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봐봐. 일자로 좀만 벌려. 발끝이랑 무릎 방향을 맞추는 게 제일 일단 중요하고. 자, 시작. 그렇지. 하나. 둘. 봐봐. 지금처럼 하면 하체 운동 프레스 할 때는 전부 다 이제 뒤근 쪽에 집중하는 게 좋거든. 광근 쪽은 사실 무릎만 피면 이쪽은 어느 정도 다 들어가. 그냥 무릎만 피면. 근데 이 뒤끈은 안 들어가, 그냥 피기만 하면. 근데 이 대퇴 뒤끈에 집중해서 여기다 힘을 주면 여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거든. 근데 지금처럼 하면 여기는 힘이 안 들어가. 그냥 여기만 돼. 이쪽만. 동작을 끝까지 펴서
여기까지 쥐어 짜준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리는 깊이는 이제 보통 많이 내리면 허리가 이렇게 말리잖아. 그 말리기 전까지 최대한 내려주는 게 좋고. 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냥 동작을 좀 끝까지 가져가주면 아침 운동할 때는 그럼 다르게 더 좋아질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나이 그 나이 치고 되게 몸이 좋은 것 같아. 본인 보상 때 비해서 어때요? 저보다 예, 사이즈나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예, 냉정하게. 예. 그 프레임이나 이런 기본적인 틀이 되게 좋은 것 같아서 다이어트나 이런 시합 때까지 다지는 것만 잘 다지면 좋은 성적이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성적이. 다음. 친구는 다리가 좀 길잖아, 키가 있으니까. 그래서 좀 설정할 때 발 높이를 미리 좀 위에다 놔도 될 것 같아. 그렇지. 그리고 이것도 뒤꿈치에 중심을 놔야 되거든. 그러려면 약간 앞꿈치를 약간 들어준다는 느낌으로 해서 중심을 여기다 뒤꿈치에 최대한 실어주는 게 좋아. 대퇴부 여기 상부 쪽으로 이렇게 받아지는 느낌이 있어야 돼. 무릎 이 중량이 이쪽에 걸리는 느낌이 있어야 돼. 내려갈 때도. 자, 다섯 개만. 하나. 받아서 쭉 밀어서 여기까지. 둘. 셋. 사실 뭐 레그 프레스는 뭐 스쿼트 이런 동작보다는 어쨌든 머신이니까 좀 간단해서 사실 무릎만 접었다 펴면 되는 거라. 대신 여기 대퇴 직근에 최대한 집중하는 게 이 레그 프레스는 포인트.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무릎이 안 좋아서 봐봐. 나는 이 정도 두고 여기서 이렇게 힘을 줘야 돼. 핀 상태에서. 이해했어? 핀 상태에서 이렇게 힘을 줘야 돼. 지금 나 무릎이 안 좋아서 하체를 좀 많이 쉬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힘을 줘야 돼. 쥐어 짜서. 그리고 지금 이 친구는 지금 직근 여기가 직근이 있거든. 여기에 이거를 쭉 받아 직근으로 받쳤다가 지금 친구 같은 경우는 위에서 이렇게 풀어줘. 여기만 줘. 그게 아니라 직근까지 이렇게 꽉 밀어줘야 돼. 그냥 무릎만 펴면 이거 직근.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설명해줘서 된다기보다는 본인이 터득해야 되니까 힘주는 거는. 그렇지 쭉. 쭉 아니야 더 줘야 돼. 거기서 다시. 봐봐 이런 느낌으로 골반을 최대한 이렇게 누르면서 수축을 한다 생각해봐. 익스텐션 할 때도 대퇴 직근에 이거 뭐야 자극을 줄 때 끝에서 약간 이렇게 집어넣는 동작을 하잖아 선수들이. 약간 더 들어올리는 그것처럼 골반을 약간 집어넣어 이렇게 안으로 밀어넣으면서 무릎을 펴준다고 생각해봐. 골반 안으로 밀어주면서 여기까지 다시 쭉. 그렇지. 연습해봐. 그렇지. 됐어. 내려놓고. 내가 이 대퇴 직근에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관근만 발달되게 되면 직근이 없이 여기만 발달되면 일단 비율이 안 좋아 보여. 그리고 우리 흔히 막 요즘 심미성이라고 하잖아. 그냥 이런 쉐입, 라인 이런 게 이쪽 위에가 차야 다리도 길어 보이고 근육이 모양이 예쁜데 여기만 커지고 직근 쪽이 발달이 안 되면 그냥 이 다리 모양이 예쁘지가 않아. 그래서 이 직근 쪽을 발달시키는 게 나는 좀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이 하체 운동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프레스도 그렇고 대퇴 직근에 자극 주는 거를 연습을 많이 해야 돼. 보통은 이제 봐봐 움직임이 어때? 이 여기가 움직이지. 네. 견갑골 쪽이 움직이잖아. 네. 네. 이러면 여기만 좋아져. 흔히 다 이렇게 해. 근데 이제 광배근 운동을 할 때는 이 견갑 부위 움직임이 최대한 없어야 돼. 여기를 움직이면 안 돼. 견갑은 최대한 그냥 고정시키는 거야. 그 상태에서 딱 바벨로 데드리프트 딱 내려간 자세에서 팔꿈치는 최대한 몸쪽에 붙어야 돼. 이렇게 팔꿈치를 최대한 모아서. 그래서 이 뭐 썸 어라운드 그립보다는 썸리스 그립으로 하는 게 좀 편해. 이 바벨로 할 때만은 배꼽 밑으로 해서 거의 골반으로 당긴다 생각해야 돼. 그냥 발을 골반에다 찍는다 생각해. 그냥 보통은 이 바벨로를 설명할 때 이렇게 숙인 상태에서
여기서 수직 운동을 하라고 하잖아. 네. 벤트 오버 자세에서 수직으로 당겨라. 네. 근데 여기서 사실 수직으로 당기면 배꼽으로 와. 네. 명치 쪽으로. 네. 근데 광배근 하부가 타겟이 되려면 네. 타점이 더 밑으로 가야겠지. 이 배꼽보다 네. 밑으로. 네. 네. 이렇게 해서 수직으로 당기면 배꼽 밑으로 가? 네. 아니요. 안 가지. 안 가지. 중심을 약간 앞으로 주면서 상체를 좀 약간 써도 돼. 바벨로우는. 당겨. 이걸 쓰면 안 돼. 이걸 뒤로 제끼지 마. 그냥 등에 힘을 줄려 하지 말고 그냥, 그냥 동작만 해. 이렇게 밑으로 보내. 그냥 바벨을. 그렇지. 밑으로. 안 돼, 안 돼. 오케이. 자, 내려놓고. 다른 친구 해볼게. 이게 원래 하던 습관이 있어서 한 번에 잘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근데 분명한 건 지금 이 친구도 다른 데는 좋은데 지금처럼 하면 이제 등이 이 밑에가 비지. 이 밑에는 채울 수 없어, 이렇게 하면. 바꿔야 돼,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무조건. 팔꿈치 모아서 배꼽 밑으로. 그렇지. 봐봐. 가슴을 그냥 너무 이렇게 너무 내밀지 말고 그냥 편하게 살짝 집어넣는다 생각. 그러면 견갑을 좀 고정시키기가 좀 편하거든. 손목을 이렇게 꺾지 말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밑으로 더 밑으로. 어깨 쓰지 말고. 그렇지. 팔꿈치로만 뒤로 보내줘. 그렇지. 힘이 이쪽에 들어가야 돼. 그렇지. 다시. 오히려 바벨로우는 이 친구가 더 나아. 운동을 막 오래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습관이 없어. 이런 막 위에를 접으려고 안 하잖아. 그냥 위에는 편하게 둔 상태에서 팔만 오잖아. 근데 두 친구 같은 경우는 봐봐. 땡기면서 이걸 윤도환 선수는 이제 뭐 최근에 운동을 쉬었다고 하는데 되게 실력 있는 분한테 배우고 있으니까 본인이 이제 잘 따라하고 믿고 잘 하면 뭐 스승님 정도는 아니어도 뭐 그만큼 그에 걸맞는 선수가 될 수 있지 않나. 끝까지 따라가서 운동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이렇게 접어. 어깨를 뒤로. 그럴 필요 없어. 바벨로우는. 얘는 근육이 좀 밑에 힘을 줄 줄 아는데? 봐봐. 지금 괜찮은데? 봐봐. 정면 보고. 친구는 반동을 너무 쓰지 마봐. 이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당겨봐. 봐봐. 여기서 딱 붙이고. 당겨. 팔꿈치 오므려서. 하나. 그렇게만. 둘. 너무 숙이지 말고. 셋. 당겨. 만져봐. 넷. 여기다 이렇게 대봐. 상체 고정. 다섯. 다시 쭉. 여섯. 움직이는 거 느껴져? 네. 여섯. 그치? 네. 이걸 많이 안 쓰는데도 여기가 움직이잖아, 근육이. 그래서 한번 보여줄게. 일단은 대봐. 나는 이렇게 딱 그냥 어깨 넓이를 잡고. 자, 여기서 이 상태에서 그냥 밑으로 당겨. 이렇게. 배꼽 밑으로. 이렇게. 이런 느낌?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근육이 좀 어느 정도 생겨서 근육이 좀 어느 정도 생기고 나면 팔꿈치가 좀 완전히 이렇게 붙지 않아도 힘이 들어가. 이게 좀 벌리고 해도 이렇게 해도 힘이 들어간단 말이야. 밑으로만 당겨주면. 근데 이제 근육이 없고 이제 초보자들은 최대한 이걸 붙여줘야 돼. 이 친구는 좋아질 것 같아. 하부는. 이제 위에는 또 어떨지 모르는데 등은 하부만 세고 위에가 좀 약해요. 하부도 센 건 아니고 좀 더 낫다. 위에보다. 하부가 센지는 잘 모르겠고. 자, 이번에는 턱걸이. 지금 설명해 주는 게 어차피 한 번에 다 안 들어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최대한 생각나는 거를 이제 운동할 때 생각하면서 한번 뭐 영상도 찍어보고. 네. 내 모습을 안 보이잖아, 동작할 때. 네. 그러니까 영상 찍어서 해보면 좀 도움이 많이 돼. 뭐야, 광팔이야.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스탑. 내려오고. 친구는 등이 좋은 편인가? 아니요. 등이 안 좋지. 안 좋아요. 등이 안 좋, 팔이 좋을 것 같은데?
봐봐. 지금 턱걸이도 마찬가지로 보통 매달린 상태에서 지금 거의 이 전환 부분을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당긴단 말이야.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면 견갑이 접어질 수가 없어. 봐봐. 견갑골이 이렇게 밖으로 나갔다가 이완할 때 수축할 때 들어오면서 여기가 수축이 되잖아. 그래서 그러려면 이렇게 고개 들고 상체를 약간 뒤로 젖힌 상태에서 여기서 그냥 그대로 약간 대각으로 접어준다 생각해야 돼. 이 팔이, 상완이. 이 등 근육의 주 움직이는 주 관절은 여기 상완이잖아. 전완이 아니라. 그래서 이 상완을 여기서 약간 대각으로 완전 이렇게 수직이 아니고 살짝 이렇게 뒤로 빠지듯이 수축해도 돼. 대신 주의할 거는 이렇게 뒤로 좀 빼라 그러면 여기로 해, 다 후면 삼각근 이렇게. 그래서 견갑을 이렇게 움직이는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견갑이 빠지면 어깨는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봐봐, 늘려줄 때 이완할 때 견갑이 빠지면서 어깨는 좀 다 같이 올라가. 이렇게 수축할 때는 어깨도 같이 내려오면서 어깨가 하강하면서 이제 같이 수축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를 쓰는 연습을 해야 돼, 견갑을 움직이는. 좀 옛날에 어렸을 때 많이 하던 건데, 좀 가끔 하던 건데 시범을 한번 보여주면, 봐봐. 이거는 그냥 힘을 푼 거야. 버텨주고 쭉 이렇게. 그래서 견갑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딱 정확히 느껴져요. 진짜 싹 운동 한 세네 가지밖에 안 했어, 어릴 때는. 근데 그걸 많이 했지. 턱걸이. 응, 턱걸이, 데드리프트, 뭐 랫풀다운, 백익스텐션 뭐 이런 거밖에 안 했어. 그걸 막 종류를 많이 한다고 막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니까. 이제 근육이 어느 정도 생겼을 때 좀 더 디테일한 모양이나 그걸 잡아주려고 이제 다양한 자극을 주는 거지. 아예 뭐 근육이 없고 힘을 줄 줄도 모르는데 뭐 이것저것 한다고 뭐 의미가 있겠어? 자, 다음. 예전에는 진짜로 턱걸이를 하루에 천 개씩 했었어요. 근데 하니까 확실히 이게 이 견갑이라든지 컨트롤 같은 게 좀 잘 되더라고요. 안 될 때는 좀 무식하게 막 많이 하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어요. 잘하는데? 봐봐, 하는데 좀만 더 뒤로. 팔꿈치를 너무 옆으로 벌리듯이 이렇게 당기지 말고 그냥 팔꿈치 약간 는 상태로 그대로 당겨봐. 고개 들고 하나, 그렇지. 그렇지. 스탑. 둘. 버티고 더 늘려줘, 끝까지. 다 펴서 올라가. 스탑. 위에서 멈추듯이 다리 벌려봐. 멈추듯이 힘. 버티고 위에서 멈추듯이 스탑. 근데 마지막에 수축할 때 너무 앞으로 몸이 나가지 않게. 다시. 자, 쭉. 스탑. 버티고 다시 쭉. 스탑. 버티고. 일단 민규 친구는 제가 기억나는 게 등 운동을 좀 다른 친구들보다 좀 잘 하더라고요. 턱걸이나 뭐 바벨로우도 그렇고, 바벨로우가 등 하부 쪽에 느낌을 주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도 힘도 들어가고 등이 강점이 될 수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등을 좀 하네, 다른 운동보다. 근데 마지막에 그 동작만 좀 제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등 근육을 더 수축시키려고 약간 앞으로 가는 건 상관없는데 100% 수직 운동이 아니야, 턱걸이는. 몸을 맞춰놓고 그대로 견갑을 접어준다 생각합니다. 뭐 다른 것도 뭐 혹시 궁금한 운동? 가슴. 가슴도 내가 약점이긴 한데. 그래서 속도는 이제 뭐 좀 경력이 쌓이면 자기한테 맞게 컨트롤하면 되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주둔근에 이제 텐션이 풀리지 않게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해. 가슴은 잘하는데 벤치는 괜찮은 것 같아. 속도만 좀 천천히. 이거 굳이 막 무조건 가슴까지 안 찍어도 돼. 다음. 자, 바벨이 처음에 시작할 때 눈높이 정도에 오게 하면 돼. 시작. 하나,
손목을 좀 세우고 너무 과도하게 되지 말고 그냥 가슴만.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팔꿈치가 내리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빠지거든. 그러니까 그걸 딱 각을 딱 잡아놔. 여기 한 이 정도에 내리고 팔꿈치만 살짝 밑으로 향한다 생각해. 둘, 다시. 스탑. 다시. 스탑. 팔꿈치 각을 좀 더 밑으로 내려. 타점을 올리고. 오히려 다 내리게 되면 오히려 각도가 좀 틀어지면서 고립이 안 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다 내리지 마. 겉모습으로 봤을 때도 이제 하체나 이런 데가 되게 강점인 것 같고, 하체 같은 곳이 체격이나 이런 프레임이 좋으니까 앞으로 잘 채워서 운동을 잘 배우고 좋은 선수가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내리는 지점을 살짝만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원래 하는 것보다. 보통 이제 유튜브에서 후인 하강시키라고 하잖아, 견갑골을. 그게 맞는데 사람마다 그 견갑 길이나 위치가 다르잖아.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이 후인 하강된 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는 위치에다 내리는 게 맞아. 만약에 내가 그냥 원래 이런 대로 가슴 중앙에 발을 내리는데 나는 여기다 내리면 견갑골이 이렇게 빠져버려. 위로 들려. 그러면은 본인한테 맞는 위치가 아닌 거지. 그런 사람들은 좀 더 타점을 내리던지. 운동할 때 주 관절이 최대한 고립돼 있어야 되잖아. 그 고립이 이 가슴 근육의 주 관절은 이쪽이잖아. 이 관절이 그냥 똑같이 움직여야 돼. 내려왔을 때, 올라왔을 때 이렇게. 근데 벌써 여기서 이렇게 돼. 그럼 벌써 이 가슴에 텐션이 풀리고 뭐 어깨나 이런 데로 분산이 되겠지. 최대한 이걸 딱 어깨랑 직각이 되지 않고 여기서 살짝만 내리는 거야, 팔꿈치를. 좀 유명한 선수들 보면 가슴 운동할 때 그 테크닉인데 약간 막 목을 이렇게 움직인다거나 이런 액션이 있어. 가슴을 들어주면서 밀어낸다는 느낌을 주면 좀 더 강한 수축감을 가져갈 수 있거든. 흉곽을 최대한 들어줘야 돼. 어깨는 딱 뒤에 붙여놓은 상태에서. 그치? 목이랑 약간 턱은 딱 최대한 파묻, 쇄골에 파묻는다 생각하고. 좋다. 너무 과하게 하면 좀 모자라 보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지. 좀만 내려가고. 하나, 둘, 셋. 아, 봐봐. 일어나봐. 손에 땀도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스스기 팔다. 봐봐. 발을 띄웠으면 자기가 내린 지점까지 가지고 가서 이거 내리면 내려야 되는데 그냥 들면서 눈치 이렇게 떨어뜨려 버려. 딱 안정화 시켜놓고 그 다음에 딱 동작을 해야지. 친구들 온다고 해서 제가 이제 닭가슴살이랑 보충제랑 이런 물통 하나씩 선물로 준비했거든요. 일단 프로틴 하나씩.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운동부 때는 그냥 운동하고 잠깐 학교 갔다가 또 운동하고 자고. 생활이 있는데 또 여기에서 시합 준비하시면 일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너네도 이제 성인이 되면 일도 해야 될 거고 운동만 할 수는 없잖아. 돈이 있어야 운동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나중에 일을 하게 되면 되게 스트레스일 거야. 어떻게 보면 사람 상대하는 일이니까 매번 모르는 사람하고 최소 1시간 이상을 대화도 하고 운동을 가르쳐야 되잖아. 그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엄청 컸어, 나는 처음에. 말 주변도 없고 이제 사람하고 잘 대화하는 것도 좀 떨어지고 운동만 하니까 더 그랬던 것도 있는데, 근데 이제 좀 그런 성격을 이제 좀 고쳐 미리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치면은 나중에 일을 하면서 운동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고등학교 때 수상할 때 뭐가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는지.
일단은 좀 금전적인 게 제일 크지. 고등학교 때는 이제 온전히 부모님이 이제 지원해주는 선에서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근데 뭐 집이 진짜 잘 살면 솔직히 부담이 없을 텐데 뭐 다 그렇지 않으니까 사실 뭐 먹고 뭐 돈이 많이 드는 운동이잖아. 운동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뭐 레슨비를 내고 운동을 배웠을 거 아니야. 돈을 지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지원을 해주다가 계속 뭐 몇십만 원씩 내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그런 좀 것 때문에 좀 힘든 점이 좀 있었지. 근데 그 시점에 좀 많이 도움을 주셨 형들이랑 이제 선배들이 많이 챙겨주고 도움을 줘서 계속 운동할 수 있게 돼서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같이 지내는 것 같아.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나를 이렇게 해주신 분들이니까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줬으니까 계속. 정말로 많이 노력해서 이 자리까지 오셨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꼈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이런 자리에서 또 한번 뵙고 싶고. 어떤 거? 사실 나도 지금 다니고 있거든 아직. 나도 학교 그러니까 이거 좀 나도 좀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어서 학교를 1학년만 다니고 계속 못 다녔었어. 그러다가 26세 복학을 했어. 우리가 학교를 목표로 운동을 하는데 좀 솔직하게 얘기하면 학교는 학교야. 아무리 대학에 대한 환상이 있어도 아무래도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니까 좀 학교를 가게 되면 성적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부딪히는 벽이 좀 있어.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특기생 두 명에 나머지는 다 공부로 들어온 친구들이야. 그럼 그 친구들하고 이제 우리가 실기로 경쟁을 하는 게 아니잖아, 성적이나.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밑에 깔아주는 경향이 있어, 성적을 우리가. 물론 노력해서 잘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게 쉽지가 않잖아. 그래서 그런 거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좀 있을 거야. 그래서 학교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있어, 심지어. 이렇게 힘들게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좀 공부도 좀 하고 하면서 미리미리 좀 준비하면 나중에 좀 더 큰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만 두고 싶다는 생각도 해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운동을 막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 든 적은 없던 것 같아. 워낙 뭐 좋아서 하는 거니까. 시합 준비하면은 막 주변에서 막 그런 가족들이나 보면 주변에서 보는 사람도 힘들잖아. 사실 막 너무 막 극한까지 다이어트 하면 막 얼굴도 막 못 쓰게 되고 보기만 해도 힘들잖아 옆에 있는 사람이. 근데 그럴 때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옛날엔 좀 안타까워했는데 요즘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아니 지가 좋아서 하는 건데. 예민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주변 사람들한테 짜증이나 이런 걸 많이 내게 되는데 그럴 때 생각을 좀 해야 될 게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주변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 이제 그런 좀 마인드를 가지면 좀 더 좀 선수가 아닌 사람으로서도 좀 인성도 인정받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이제 보통 대학을 딱 가거나 아니면 군대를 기점으로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운동을 대학도 갔겠다 곧 있으면 군대 가야 되는데 좀 늘어지지 하면서 좀 놀다가 그러면서 이제 운동을 이제 놔버리는 친구들이 좀 생기니까 그러다가 결국 또 군대 갔다 와서 또 하거든. 군대라는 벽이 되게 선수로서 엄청 큰 공백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 그 2년이라는 시간이 그래서 엄청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근데 갔다 와보니 뭐 적은 공백은 아니지만 군대 안에서도 배우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 읽는 게 더 많지만 솔직하게 확실한 목표가 없으면 빨리 해결하고 갔다 와서 선수 생활 하는 것도 그게 좋지 않나. 체중이 오히려 운동했던 사람들은 좀 빠지지. 운동을 막 그전처럼 못 챙겨 먹고 이제 운동도 막 많이 할 수 없으니까. 그치. 아니 그 외에 뭐 사 먹을 수 있어. 근데 사 먹을 수 있는데 그래서 나도 사실 군대에 있는 동안은 그냥 좀 쉰다 생각하고 있었어. 그냥 좀 내려놓고 그것만 갔다 와서 해결하고 나면 선수 생활 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은 없겠다 생각돼서 그냥 거기서는 좀 편하게 좀 있으려고 해서 최대한 열심히 하면서 그냥 거기서 주어진 일 열심히 하고
어, 나는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지금 어떻게 그런 거 찍어도 될까요? 라이너 좋은데 흉곽을 최대한 들이맞아서 가슴까지 힘을 딱 줘봐. 밀어서 가슴에도 힘 딱 줘. 그렇지. 그 상태에서 살짝 숙여봐. 심사위원이 보통 대각선 밑에 있잖아. 그래서 밑을 약간 향한다고 생각하고 약간 밑 숙이는 거야. 이렇게 밑으로 가슴에도 힘 주고. 그렇지. 그래서 이 흉곽을 최대한 들이마셔서 커 보이게 배에 힘 주고. 그렇지. 1번 좋은데? 1번은 괜찮은데 여기서 강백은 좀 더 펼쳐서 살짝만 앞으로. 좋은데? 1번은 잘 잡네. 2번 2번도 이 흉곽을 더 들고 가슴까지 힘이 들어가게. 손이 너무 모아지면 안 되고 옆에서 살짝 숙이고. 그렇지. 손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딱 이렇게 걸어. 이렇게 해서 딱 여기다 걸어. 등만 펼쳐. 그렇지. 됐어. 3번 3번 잡을 때는 여기서 딱 몸은 측면에서 놓고 고개만 돌리는 거. 이거 손목을 너무 위에 잡지 말고 여기 딱 손목 쪽 잡고. 네. 그리고 이거를 이쪽은 가슴을 최대한 붙여. 팔을 붙인 상태에서 밀어주는 거야. 여기 가슴 밀고 팔 힘주고 여기 이쪽 가슴도 살짝 힘줘. 밀어. 살짝 이거 붙이고 최대한 옆구리 붙여. 이게 너무 뒤로 가지 말고. 됐어. 4번 4번 잡을 때는 우리가 1번 잡을 때는 팔꿈치를 이렇게 앞으로 약간 빼잖아. 등을 네. 펼치려고. 네. 4번은 여기서 팔꿈치를 약간 넣어야 돼. 이렇게 여기 등에 힘을 주는 것 같아. 찍어서 여기 등을 딱 처음에 접었지. 네. 펼치면서 여기서 임팩트로 딱 여기다 힘을 꽉 줘. 여기다 이게 너무 이렇게 되지 않게 이렇게 딱 넣어서. 그렇지. 5번 이것도 손이 너무 앞으로 가지 않게 손은 그대로 두고 등만 펼쳐. 그리고 상체를 약간 동그랗게 말아. 그렇지. 약간만. 됐어. 6번 포즈 잘 잡는데 전반적으로. 이것도 여기 딱 밀고 복부 힘 줘. 0 쥐나? 일어나 일어나. 들어. 그래서 6번도 포인트를 주자면 보통 6번 포즈 취할 때 제일 실수한 게 뭐냐면 여기서 어깨를 이렇게 뒤로 제쳐놓고 삼두만 이렇게 펴줘야 되는데 보통 힘주라 그러면 이렇게 팔을 이렇게 움츠려들어. 팔이 네. 그게 아니라 다리 항상 포즈는 다리 먼저 다리에 네. 힘 주고 이쪽 가슴 밀었지. 가슴 네. 밀고 어깨 딱 돌려서 딱 찍어요. 여기 이 상태에서 복부에만 힘 주는 거야. 어깨를 딱 뒤로 돌려. 그렇지. 그 상태에서 팔만 펴. 팔을 움츠려들지 말고 여기서 팔꿈치만 돌려서 찍는 거야. 이것만 이 외측두에만 수축을 준다 생각해. 어깨 돌려놓고 어깨 뒤로 돌려 뒤로 제쳐. 그 상태에서 여기만 힘줘. 밀고. 7번 7번은 뭐 좋네. 됐어. 전반적으로 잘 포즈도 잘 잡고 그리고 하체도 비시즌에서 그래도 분리가 잘 되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포즈는 제 점수는 한 85점? 90점? 네, 조금만 수정하면 될 것 같아요. 포즈는 잘 잡는 것 같아요. 힘을 줘야 되는 포인트만 알면 좀 수월한데 그냥 전신에 힘을 다 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UFC 선수처럼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돼. 몸이 조그매 보이잖아. 좀 팁을 주자면 1번 포즈 같은 경우 잡으면
보통 여기서부터 이렇게 힘을 주면서 올라가. 이게 아니라 그냥 포즈를 잡을 때는 이렇게 부드럽게 그냥 쭉 뻗어서 여기서 끝에서만 딱 힘을 주면 돼. 운동도 마찬가지. 운동도 우리가 할 때 이 시작 전부터 이렇게 힘줘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 끝에서 정점 수축을 딱 주잖아. 탁 리듬감 있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 포즈도 그냥 부드럽게 사서 탁 잡고 여기서 탁 잡고 그냥 딱. 딴 사람은 포즈 안 봐도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너무 긴장되는데 홀가분하고요. 운동 배울 때 한 종목을 알려주시면 한두 세트 알려주셨는데 아직도 지금 좀 등이 땡기고 하체도 아프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확실히 운동은 배워야겠다는 걸 느꼈습니다. 김정은 선수께 배우면서 제가 부족했던 점이라 잘못된 자세 등을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역시 프로는 다르다. 저한테는 너무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신의를 통해서 또 김정은 선수님을 뵌 거니까 그래도 좋은 친구를 든 것 같습니다. 너무 뜬금없긴 한데 일단 우리 가족들이랑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너무 항상 챙겨주셔서 감사하고 부족한 점도 많고 제가 배워나갈 게 많은데 항상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잘 지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항상 이렇게 아끼지 않고 지원해 주시는 그런 것들이 모두 감사하고 감사함에 앞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한테 말이 너무 길어요. 너무 할 수 없는 말이 너무 많아요. 어머니 탈부하셨거든요. 저희 어머니가요. 탈부 워낙 고생을 많이 해서 수술을 13번? 13번 했어요. 희귀병 그게 치료한 약이도 없고 맨날 진통제 같은 거 맞고 아픈 거 참고 그렇게 하면서도 싫은 말 때도 그렇고 한 번도 빠짐없이 샵장 와주시고 저희가 열심히 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엄마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 생각이 또 미안하고 고맙고 네 그래요. 저는 당연히 보디빌딩 할 거고요. 너무 재밌어요. 그냥 그런 시합을 나가고 응원해주고 주위 분들이 그런 자체가 저는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빠도 저한테 너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투정도 덜 부릴 거고 신경 쓰는 게 좀 적어질 거다 라고 하셨는데 좀 즐기다 보면 나중에 좋은 사람이 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아쉬워요. 이제 이런 찍을 기회가 어떻게 보면은 개근지닷컴에서 먼저 연락 오셔서 찍을 기회가 없잖아요. 이제 고등부로서도 끝났고 성인부로 이제 발을 딛는 건데 좋은 영상이 남겨졌으면 좋은 하는 바람이에요. 저는 좀 마지막 영상이니까 학생부 시합 뛰는 친구들 보니까 되게 옛날 생각이 많이 나고 되게 좋은 얘기도 많이 나누고 되게 운동적인 것도 제가 알려줄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좀 나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 대학을 목표로 다들 많이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 선수 생활을 이어나가기도 하지만 이제 목표를 이루고 나서 그만두는 친구들도 많은데 일단 운동이 좋아서 본인들이 시작한 거니까 그냥 가까운 목표만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자기가 배운 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미래에 이제 자기 직업까지 생각해서 끝까지 운동을 좀 놓지 않고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저 이거 사진 한 번만 찍어주시면 안 돼요? 예, 예. 멀리서? 뭐였다! 3번 3번이 멋있네. 하나.